네, 버즈비 TV의 노골적인 화염 방사기 은총 씨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이 없는 목이 없어서 슬픈 기타 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목이 없다기보다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가 목만 그렇죠. 있는 거죠. 목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넥리스가 아니고 헤드리스, 네. 헤드리스죠. 그렇습니다. 네, 목이 뭐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아니고 네. 대가리가 없어 슬픈 기타. 짐승.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 목이 길어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었죠. 네, 그렇죠. 원래 그게 사슴이죠. 사슴. 네네, 사슴. 사슴. 네, 그렇습니다. 기린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죠. 네. 뭔가 기어 슬픈지. 걔네는 안 슬프고 좋아하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머리가 없는 기타 스트랜드버거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스테인버거가 있잖아요. 네. 스테인버거 헤드리스가 막 워낙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이 스트랜드버거와 스테인버거 자체를 브랜드가 같은 브랜드라고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이 스트랜드버거를 하는데 스트랜드버그는 사람 이름이죠. 네. 이 스트랜드버그가 스웨덴 설립자 스웨덴 사람인데 이 설립자가 이름이 올라 스트랜드버그입니다. 올라 스트랜드버그 이 사람이 뭐 한 80년대부터 계속 그 루티어로서 여러 가지 이제 실력을 쌓아 오다가 2007년도쯤 이제 곧 그 시기부터 시기. 했으니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닌 거죠. 이제 한 13년 정도 된 브랜드인데 그래서 이 올라 스트랜드버그가 설립한 이 스트랜드버그는 헤드리스뿐만이 아니고 쉐입도 약간 조금 더 화려하고 네. 되게 좀 독특한 스펙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테인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자 이름이 이제 네드 스테인버거입니다. 아. 버거요? 네, 버거. 스트랜드 버그 여기는 스테인버거. 그래서 네드 스테인버거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브랜드가 1979년도부터 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네, 머리 없는 데선 거기 조상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스테인버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냥 빗자루 같이 생긴 거 있죠. 아, 네네. 내 맞아요. 도시락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정말 이거 뭐 만들다 말았어 이런 네. 느낌이 좀 있죠. 기타리스트 김상영님이 또 메인 기타로 오래 썼었잖아요. 아, 네. 스테인버거가 예전에 그런 좀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갖고 외국 밴드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그 뇌리에 그 스테인버거 이미지를 잘 알고 있다가 스트랜버거가 나오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뭔가 약간 스테인버거에서 디자인을 좀 화려하게 낸 거 아닌가 야, 이렇게 좀 맞아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브랜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버거랑 버그의 네. 차인 거죠? 버거랑 버그 스테인 네. 스테인버거 스트랜드버거 네 스트랜드버그 아 헷갈려 듀젠버그랑 뭐 어떤 관계죠? 전혀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아무 상관없어요. 자 올라 스트랜드버그의 스웨덴 오늘 브랜드 스트랜드버그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스트랜드버그를 교영 씨랑도 쭉 많이 좀 다뤄보고 은총 씨랑도 쭉 다뤄보고 그러면서 좀 테크니컬하게 많이 다뤄봤는데 지금 버즈비에 이제 스트랜드버그를 치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의 기타들을 아,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썼던 기타들은 대부분 험험 아니면 험싱엄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싱싱엄에 약간 스트랜뉴의 사운드를 조금 더 기반으로 한 그런 기타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텔레를 연상시키는 네, 싱싱도 있어요. 싱싱 서텔레 픽업을 단 그런 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기어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교용 씨랑 같이 했던 거 두 대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2017년 12월에 했던 프로그 6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저희 저기 없잖아요. 네. 아 차트에 없네. 네, 차트에 없어요. 네, 그때 선생님은 스웨덴의 자랑, 노벨상, 볼보 자동차, 라스울리, 아바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이렇게 네. 주셨고요. 그리고 교영 씨는 고민하지 마. 저는 머리 없는 동심이라고 해서 무드 차일드 이렇게 드 무드 차일드 네, 머리가 없어서 네 9.0, 9.5, 9.0이라는 상당히 놀라운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메탈 7 요거 7연이었는데 선생님은 스트랜드버그와 존 페트루치가 만나면 기타를 화성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셨고요. 교영 씨는 엄마 300만 원만 저는 동심을 자극하는 메탈 7의 브레스트 화이아 네, 이렇게 드렸네요. 네 그래서 요게 점수가 9.0, 9.5, 9.0. 되게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입니다. 요거는 교영씨 말고 이제 은총씨와 함께 한 건데 여기에 보든 퓨전 모델을 했었거든요. 보든 퓨전 선생님은 바이슬론 금메달감 이렇게 드렸고
은총 씨는 스튜디오의 기타들이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저는 이상했는데 되게 좋다 해서 스트레인지 버그에서 스탠다드 버그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0, 9.5, 9.5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잘 나왔죠? 아, 왜 그러지? 네, 스웨덴이 자랑하는 양서류 이렇게 주셨네요 선생님. 그 다음 거 고우덴 프로그 프로그니까 프로그 세븐. 네. 그리고 은총 씨는 7연이라고 달라질 게 없는 스랜드버그. 저는 7연 스튜디오 사운드의 표준이자 정석 이렇게 드렸어요. 요거가 점수가 9.0, 9.5, 9.5. 이게 뭐 완전 점수가 거의 평균 점수가 9점대 거의 초중반에 네. 지금 머물러 있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사운드가 워낙에 깔끔하기도 하고 피치, 그리고 피치의 정확도가 그때, 이게 그때 피치 때문에 이거 거의 미디 아니냐 우리가 네. 이럴 정도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요게 그거잖아요. 가변. 네, 요게 이제 멀티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멀티 스케일에서 오는 그 뭐랄까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깔끔한 그런 피치와 깨끗한 톤이 정말 뭐랄까 되게 기술적으로 어떤 하나의 영역을 딱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가 그때 되게 큰 평가를 줬고 네.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기타에서 굉장히 좋은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사운드가 인간적인 친구들이 좀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험험 험싱엄 이런 모델에서 오늘은 싱싱엄 그리고 싱싱까지 조금 스트랜드버그의 다른 모델 그 매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대 어떻게 할지 저희가 미리 한번 쭉 개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시간엔 보우덴 클래식 6 트레몰로를 하고요. 요게 이제 싱싱험이죠.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제 가격이 할인가 198만 7천원. 그 다음 시간에는 보우덴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퀼트 메이플 요건 할인가 217만 8천원인데 요것도 역시 싱싱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싱싱엄의 매력을 확실히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역시 싱싱엄 요거는 식스 트레몰로 메이플 플레임. 네, 플레임 메이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렌 클래식 요게 굉장히 독특하죠. 요건 할인가 236만원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요건 애쉬 사운드에다가 써 클래식 T 싱글 코일 픽업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네 대를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뭐 메탈릭하거나 아니면 뭐 험버커의 그런 짱짱한 사운드 말고 조금은 더 네, 스탠다드하고 스트레트적인 사운드를 들어볼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보우덴 클래식 6 트레몰로부터 바로 리뷰를 해볼게요. 248만 4천원의 건속가에 198만 7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81cm, 뭐가 없어요. 무게는 2.42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뒤뚤레는 74mm, 그리고 바디에 엘더, 세미,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네기 로스티드 메이플, 이건 인듀어넥 혹은 엔듀로넥 어떻게 읽으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 굉장히 독특한 이 각진 형태의 이 넥이 연주감이 엄청 이상할 것 같은데 또 치다 보면은 손에 이거요. 이상하게 미묘하게 감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 스랜드버그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죠? 네, 인듀어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여기 약간 볼록 올라오는 뭐 이게 뭐 헤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헤드가 네. 있던 작은 거 네. 네. 네 그리고 요 요쪽에 보시면 요쪽에 이제 트랜스 자리가 이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스트링 락 헤드 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프렛 있고요. 네, 너트 재질은 그라파이트고요. 흑연. 그리고 너트 너비가 뭐 이거 수치가 안 나와 있었고 직접 재본 결과 41과 2의 사이 정도 41.5 정도 나옵니다. 몇 정도 되겠죠? 네, 지판은 포페로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요게 칼라가 세 개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칼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게 몰타 블루입니다. 몰타. 아 이게 그, 네, 그 나라 이름 그 몰타 있죠? 네, 그 몰타 블루. 몰타 회담. 네, 그렇죠. 그 몰타입니다. 몰타 참치 유명한 그 몰타. 예. 네. 그 몰타 블루에는 지금 지판이 포페로가 올라가고요. 네, 그거 말고 두 개의 컬러가 더 있는데 몰타 블루 말고 버건디 미스트와 그라파이트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엔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 반지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길이는 25인치에서 25.5인치 635mm에서 648mm로 멀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4 전보 프렛이고요. 픽업에는 여기 커스텀 OEM 스트랜드버그 싱글 코일 픽업 두 개와 험버커 픽업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하나, 마스터 톤 하나, 그리고 5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펜더 앰프고요.
네. 이게 이제 네, 할게요. 1단에서부터. 일단 예쁜 소리가 나네요. 부터 스튜디오 기타로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5단 싱글도 괜찮네. 아, 사운드 좋아요. 이게 저희가 아까 사운드 체크를 할 때 피검 높이가 약간 밸런스가 조금 뭐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살짝 밸런스를 맞춰봤더니 맞추기가 훨씬 좋네요. 네. 예. 마샬이고요.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열심히 치고 있어요. 정말 투명하고 예쁜 소리가 나네요. 미디 기타, 미디 기타. 진짜 어떻게 사운드가? 맨 클리마트 것도 생각해봤을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이 그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런 느낌이 약간 그 앤더슨의 클래식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징 없는 소리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에서 조금 아랫단을 살짝 내리고 윗단을 이렇게 네. 들어올린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코드 잡으실 수 있어요? 하이에서? 하이... 네. 최대한... 정말 이런, 신기할 이런, 만큼 피치가 이런, 맞죠? 이런... 비치가 없죠. 어,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는. 네. 아 여기는 제 손이 안 되네요. 손이 좀 내려서. 네. 아 대단하다 이거. 정말 희한한 사운드가 네. 나요. 자 메이킹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미 메이킹 밴드고요. 네. 아니 이거 약간 불편하다. 아니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제가 약간 그 그때랑 몸 컨디션이 변했는지 손에 좀 안 맞는 네, 느낌이 들어요. 오늘 좀 치기 힘드네요. 마샬 게임까지 들어보는 거.
칠 때는 안 어색한데 이리로 가면은 약간 아, 세상이 기울어져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이 확 나죠. 적응 사실은 적응하는데 약간 네, 적응하는 시간 좀 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좀 덜 먹긴 덜 먹어요. 우리가 네, 예전에 네. 그 험험 험싱만 했을 네, 때보다 좋다. 되게 뭔가 꺼끌꺼끌하고 약간 그 지금 개인 팔 넘게 준 건데 네. 저게 안 먹네요. 잘 안 개인이. 먹어요, 네. 네. 얘는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클린톤에서 느꼈듯이 약간 그 클린톤의 좀 약간 더 미디적인 거를 잘 섞어서 그 선이 왜 뚝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느낌. 네, 그게 맞아요. 좀 많이 나는 것 네. 같아요. 진짜 되게 딱 재단해 놓은 유리 네. 같은 네. 그런 네. 사운드가 그렇죠, 딱 그렇죠. 느껴져요. 네. 이런 사운드. 이거 뭐 약간 도대체 뭐 신건가 이게? 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 믹싱할 때 이미 다 가다듬어 놓은 소리잖아요. 네. 가다듬다 못해 야 너무 쳐낸 거 아니야? 야, 하는 야, 소리. 야 너무 깎았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정도의 네. 깔끔하고 투명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뭔가 약간 이 그 험험이랑 험싱험류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긴 있네요. 스트랜드버그에 저희가 못 봤던 매력인 건 확실합니다. 자, 요거 은총 씨의 멋진 연주로 네. 한번 좀 다양한 톤과 네, 그런 공간계를 담아 가지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뭐랄까 여전히 좋긴 좋은데 조금 어색하네요. 알고 있던 스트랜드버그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 그것들 반전이네.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약간 이런 류의 기타를 좀 많이 안 다뤘던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스튜디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스튜디오 성향이 강한 기타를 한 지가 좀 돼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계속 팬더랑 깁슨으로 뭔가 작업과 라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제가 오늘 느낀 것처럼 제가 갑자기 예전에 느꼈던 것처럼 그 느낌이 이쪽에 익숙해졌던 게 갑자기 만나니까 제가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사실 그렇죠. 강한 것 네. 같고요. 좋은 기타인 건 맞으나 네. 확실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시기 전에 과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나는 저 사운드를 어색해하지 않고 저 연주감과 저 세계관을 내가 얼마 잘 적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맞아요. 하기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클래식 6 트레몰로 같이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기타 차도기 차도기, 차도기. 네, 차가운 도시의 기타 저도 약간 뭐 비슷한 느낌으로 차가운 도시의 아이언맨. 아이언맨이요? 뭔가 약간 그 아이언맨의 캐릭터를 보지 말고 그 아이언맨의 그 쇠 메탈 질감 아, 메탈릭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쇠덩이 같은. 네, 쇠덩이 같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저는 한없이 투명한 기타 한투기 한투기 네. 차도기 한투기 이렇게 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투자 기타 뭐 이런 거 아닐까? 한국 투자 기타? 네. 아 그래요 괜찮네요. 네.
아 저는 클린톤의 그 뭔가 약간 크리스탈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연상되는 저는 노무현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 몇 대 몇 대 몇? 999! 네, 간만에 은하철도. 네. 그때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우리의 뽐뿌가 살짝 그 풀다운이 된 느낌이 네. 있어요. 그냥 그때는 막 2.5씩도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충격적이었던 어떤 야 대박이다라고 했던 거는 첫 만남과 그리고 그 험험에서 오는 스트랜드버그의 매력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어쨌든 기존의 스트랜드버그와는 차별화되는 매력 싱싱험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트레몰로 네. 퀼트 메이플탑, 퀼티드 메이플탑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화려한 사운드 그리고 바디가 이번 시간에는 엘더였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디가 베이스 들어갑니다. 베이스대에다가 네, 퀼티드 메이플탑이 올라간 기타의 사운드는 또 어떨지 네. 바로 싱싱. 베이스도는 막 가자는 거죠. 아 사운드 이제 드라이브로 걸고 뭐 우주로 가자는 거죠. 근데 또 싱싱함이 이렇게 안 먹는 걸 보니까 또 다음 시간에 베이스우드라고 해서 뭐 지금보다 좀 더 먹겠지만 네. 그렇게 확 먹을 것 같진 네. 않아요 또. 네. 참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스트랜드버그의 차도기 시리즈 다음 네. 시간에는 베이스우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